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. 매번 지나갈 때마다 이거 비즈니스 너무 갖고 싶네. 땡큐. 안녕하세요. Welcome to Singapore. 드디어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생각보다 자카르타에서 싱가포르까지 비행 여정은 짧아서 괜찮았어요. 근데 지금 같이 온 분이 지금 여권이 인식이 안 돼서 좀 잡혀 있습니다. Hey, welcome to Singapore. 열심히 짐을 날라주시는 우리 든든한 팀장님! 얘는 다 식성인 거죠? 똥 싸고 나오니 힘이 생겼구나. 소파기가 너무 비싸. 여기가 오 진짜 방 작다. 이제 여기 옆에 방이랑 커넥티드 룸이라고 해서 두 분이 약간 조금 붙어 있어요. 와 진짜 작다. 이 뭔가 한 평밖에 안 되는데 방이? 픽 시즌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큰 전시회가 열려요. ITB라고. ITB Asia라고 내일부터 하는데 아마 주변에 그 방들이 많이 없더라고요. 이 지금 이 방이 하루에 15만 원이에요. 15만 원에 조식도 없고 그리고 매일 방을 청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와 진짜 이거 야 딱 와 이게 거의 한 평밖에 안 되는데? 진짜 놀랍다. 근데 깨끗해. 일단 깨끗하니까 다행인데 인도네시아는 우리 또 다른 분들 방에서는 바퀴벌레도 나오고 벌레도 나와서 그런데 뭐 일단은 뭐 잠만 자고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. 근데 1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는 그렇다고 엄청 주요 관광지가 밀집된 곳도 아니고 여기가 조금 외곽인 떨어진 곳이긴 완전 외곽은 아니지만 싼 곳을 찾는다고 한 곳이 여기인데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. 방문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. 우리 그랩 도착했네. Excuse me. Can you please open the boot? Okay. Oh. 으쌰으쌰 으쌰으쌰 오케이 맞죠? 좀 인간미가 없네? 사람들이 와 마리나 샌즈 엑스포 도착을 했습니다. 오랜만이네요. 방금 우연치 않게 좀 가까운 친구긴 한데 호치민시의 사람들 만났는데 입구에서 만났어요. 역시 여기 세계적인 박람회라서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. 오늘은 이제 부스 설치한 거 이제 사전 점검도 하고 짐도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파스 택배를 좀 보냈었는데 지금 세관이나 여러 군데에 지금 걸려 있어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. 오케이. 오케이. 땡큐. 좀 설렌다 지금. 그러니까 도시의 향기. 마음이 좀 콩닥콩닥하다 이거. 그럼 도시 향기 좋아하시나 보네. 여기 밑에 배 돌아다녀. 맞아. 우와. 여기 밑에 그 차가 유명한 PW 도로 시작해서 되게 좋은 거 되게 많아요. 맞아.
야 이거 진빼이다. 그 신세계 거랑 다르다. 이거 신세계 부산이 있는 딘타이펑인데 이게 싱가포르인 줄 몰랐네요. 침대가 크잖아요. 여기 오시면 QR 먼저 찍어보세요. 그럼 메뉴 보실 수 있어요. 금액도 상당히 가격이 사악해요. 이거 한 병에 얼마인지 아세요? 이거 한 병에 이 커 보이는데 325ml인데 15,000원이에요. 네, 저는 이제 조달력. 아유, 반갑습니다. 아우, 이맛에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진짜 시원하다. 어이, 맛있겠다. 여기 벽이 보이죠? 루이비통, 샤넬. 저는 여기 벽 장식인 줄 알았어요. 여기 뭐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? 그냥 백이란 백 명품은 다 사고 다녀요. 오, 진짜 대단한 나라네 여기. 여기 뭐 현지인들 아니겠지?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? 근데 생각보다 별로 맛이 없어요. 비싸기만 하고. 방금 먹은 거 한 대충 한 17만 원 나왔어요. 이 정도면 거의 중국집에서 탕수육이랑 짬뽕, 짜장면. 아 물론 뭐 여기 와서 이런 거 먹는 건 좋은데 와 이 가격으로 저런 거 먹을 수 있을까?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진짜 와 사악하다. 가격 너무 사악하다. 이야 여러분 여기가 싱가포르입니다. 이야 진짜 멋있다. 와. 아, 여기 앞에 뭐 선 뭐 하는 것 같다 이건데. 봐봐, 산에 약간 돗자리 깔고 다 있잖아. Excuse me. Come again? Bennett, you speak English? Yes. How many today? No. I don't know. I've just come here. Yeah. I don't know what's gonna be happening. Is it like fountain or something? What is that one? One. 진짜 많아. 와, 사람들 너무 많다. 여기 진짜 오만 나라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? 와. 여기 도시 참석한 사람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럴 수도 있어. 에스토니아 사람, 무슨 사람. 이 와중에 사람들이 런닝 입고 있는 것 같아요. 와, 공부하는 사람도 많네. 여러분 저기 앞에 약간 돔 같은 건물 보이시죠? 약간 물 위에 있는 거. 저거 애플 매장이에요. 애플 매장.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대? 와 매장 너무 이쁘다. 여기는 뭐야? 와 야 살짝 힐링되네. 와. 저 어차피 퇴근 시간이잖아요. 아니요. 퇴근해요. 그럼 퇴근했지. 오! 오! 와, 드론이었구나, 그게. 쭉 따라서 어둡네. 오늘은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려고요. 그냥 걸어서 호텔까지 가기로 했어요. 한 35분? 배도 꺼줄 겸 또 근처에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가려고요. 여기 앞에서 운동도 해요. 러닝도 하고 사이클링도 하고 엄청나네 여기. 망했어요. 걸어가려고 했는데 비가 엄청 와서 지금 비를 완전 쫄딱 맞고 지금 가고 있는데
어째 여기 이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랩이 안 잡혀요. 그랩이 안 잡혀서 여기 도로를 무단횡단으로 저기서 건너온 거예요. 근데 오니까 여기가 지하철이에요. 지하철. 와. 근데 이 지하철을 하루 종일 쓰는 그런 이용권이 사라져서 잘 모르겠어. 일단 우리 지금 택시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와, 집에 돌아갈 수 있겠지? 택시가 안 잡힌다. 여러분, 비가 너무 많이 와. 여기 비 맞은 생지 하나 보여드릴게요. 완전 젖었어. 어제 완전 비 맞은 생지. 안돼. 마침 우리 호텔 옆에 세븐일레븐 편의점 있어요. 뭐니 뭐니 해도 싱가포르 물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편의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편의점에 한번 가서 가격을 한번 비교해보고 뭘 살 수 있을까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바로 앞에 프링글스 4달러 4,000원? Oh no. Okay. 슈퍼에 들어갔는데 카메라를 찍을 수가 없대요. 퍼미션을 받아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요. 대략 맥주 캔 조금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. 이게 하나에 한 7,000원에서 한 8,000원? 그리고 한국 소주도 있더라고요. 한국 소주가 한 16,000원 정도예요. 그러니까 아까 그 마리나 샌즈베이에서 먹었던 맥주가 약 한 두 배?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직공만한 제 방이 지금 들어갑니다. 너무 좁아서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진짜 미쳤다. 싱가포르 진짜 미쳤어요. 이 샤워 있잖아요. 너무 좁아서 한 명이 겨우 들어가요. 한 명이 겨우 들어가는데 완전 이 문을 열어도 저 같은 남자 같은 성인이 들어가면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야 돼요. 와, 아무튼 맥주랑 프링글스는 하나 샀습니다. 비가 엄청 오다가 도착하니까 몇 분 만에 비가 그쳤어요. 근데 뭐 택시 잘 타고 온 것 같아요. 방금 택시비도 보자 얼마 나왔지? 그래도 뭐 3명에서 같이 타니까 뭐 나눠서 내면 되는데 비가 오니까 이게 사람들이 너무 택시를 많이 부르니까 비용이 원래 한 여기서는 한 10,000원 안팎으로 오늘 갔을 때 나왔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올 때는 한 18,000원? 그 두 배 가량을 올려서 봤더라고요. 그것도 겨우 한 30-40분 동안 계속 택시를 잡는 걸 시도를 하다가 겨우 끝에 잡은 거예요. 시원한 맥주 타이거 이만한 거예요. 이 타이거 두 캔과 그리고 프링글스 하나 사서 한 15,000원 정도 썼습니다. 아, 생각보다 너무 물가가 비싸서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오늘 하루도 고생했으니까 타이거 하나를 까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 싱가포르 오실 때는 뭐 여행 오시게 되면 물론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오시잖아요. 그래도 동남아를 다니는 여행, 동남아에서 쓰는 여행 비용은 그래도 한국보다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별로 크게 생각 안 하고 약간 한국 좋은 레스토랑 가도 한국 정도의 비용 정도면 그래 이 정도면 뭐 야 여기서 비싸긴 한데 한국에서 비용이랑 비슷하다. 근데 너무 좋으니까
아, 이 정도면 써도 된다 하는데 여기는 와 너무 최악입니다. 정말 여기 칠리 크랩 게살 요리를 먹고 싶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언제 싱가포르 다시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목 말라서 한 잔 마실게요. 와 죽인다. 너무 좋습니다. 이 타이거가 싱가포르 건데도 아니 자기네들 맥주를 만드는데 왜 이렇게 비싸? 이해를 할 수가 없네. 와, 여기가 주류나 어떤 그런 공산품의 세금이 꽤 비싼가 봐요. 아무튼 오늘 하루는 진짜 마감을 하고 또 내일을 위해서 또 정리도 하고 또 씻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 그럼 이만.